생명의 근원이자 건강과 직결된 물. 마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물을 이용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 수중 운동의 효과가 알려지며 떠오르는 직업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수중 재활 운동사. 물속에서 현대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중 재활 운동사를 지금 소개한다. 서울에 위치한 수중 재활센터. 다양한 수중 운동이 이루어지며 물을 통해 건강한 삶을 전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물속 건강 지킴이로 통하는 오늘의 주인공, 수중 재활 운동사다. 저희 수중 운동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노인 질환이나 관절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수중이란 환경을 통해서 물의 특성을 이용해 신체 밸런스나 근력이나 관절의 기능에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재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직업이 떠오르는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수중 재활 운동사.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의 재활을 물속에서 돕는 건강 도움이다. 그렇다면 수중 재활 운동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수중 재활 운동사가 되려면 생리학이나 운동역학, 운동치료학, 인체해부학 등 기초 학문의 그 지식이 필요하므로 체육과, 특수체육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간호학과 전공자들이 좀 유리하긴 하지만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양성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수중운동 관련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 수중재활운동사는 항상 물과 가까이 있는 직업의 특성상 꼭 갖춰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체력관리다. 하루 6시간 이상 물속에 머물러야 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재활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그만큼 많이 든다고. 저희 선생님들 모두 이제 점심시간이나 잠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개인 운동을 하시고요. 끝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휘트니스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중 재활 운동은 환자에 맞게 수중 시설, 수온, 수심, 장비 등을 선택하고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더 신중을 기한다. 또 수중 재활을 통해 환자들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는데 수중 재활 운동사가 직접 경험해본 직업에 대한 매력을 들어봤다. 여러분, 일단 우리 저희 장애인 복지관이다 보니까 지상에서 보행이 어려웠던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저희와 같이 운동을 오랜 기간 하시고 나서 혼자 스스로 수영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 수중이지만 혼자 기구 없이 보행이 가능해지며 일상생활에서도 조금이나마 좀 편리함을 느끼셨을 때 저희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수중 재활은 몸이 불편한 이들이 더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마음이 편해지도록 돕고 있는데 그만큼 수중 치료와 재활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와 관련해 수중 재활 운동사들의 바람이 하나 있다는데 수중 재활 운동사는 매년 교육이 몇 차례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후에 자격증을 취득한 우리 재활 선생님들이 다른 스포츠센터나 의료기관에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한 게 저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좀 더 많아져서 수중 재활 운동사분들의 일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매뉴얼로 수중 재활 운동을 권장하고 있어 수중 재활 운동사의 일자리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은 물이라는 환경이라 물을 좋아하고 물을 좀 사랑하시는 분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이면 더 좋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수중 재활 운동사.
물을 통해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수중재활운동사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